부하 직원에게 로또, 담배 구매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은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A 씨는 로또 구매, 세탁물, 담배 심부름 등 부하 직원에게 9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사전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의 휴가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.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심부름을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.